여호수아 20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하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탁정하여서 부지 중에 오설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 관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복수법이 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오살한 자를 도피성에 도피시켜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에 땅에 요단 동편 세 군데, 요단 서편 세 군데, 여섯 개의 성을 구별해가지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제사장이 거해서,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 이후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불안한 존재가 됐습니다. 타락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그런 연약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인간은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이나 사상이나 행동에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할 수 있다는 그런 모든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흔히 많은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얘기를 해서 자기는 실수 안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많이 그 비난을 하고 그렇게 비평을 하는데 사실 거기나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히려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용서의 대상이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람이 만날 때 그 완벽함을 가지고 자꾸 만나려고 하면 결국 그 완벽함 때문에 평화가 되지 못하고 그런 갈등의 요인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유리가 깨지듯이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치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의 말 속에 절대라는 말이라든지 완전이라는 말이라든지 무슨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도피성은 거룩한 장소고 피난처고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안식처입니다. 이곳에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죠. 그런데 그 당시 법으로나 관례로나 전통으로 보면 이미 죽은 자인데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죄와 고통에서부터 피해온 자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해주는 것. 이와 같은 잘못과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의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턱이 높아져가지고 죄인들이 들어올 수 없고 흉악한 자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완전하고 거룩한 자만이 모여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연약하고 상처받고 또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소망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도피성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인간의 실수를 덮어주고 또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참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3 도피성에 대한 강조를 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참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애로움과 자비로움과 그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감싸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 되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만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의 문턱이 높아졌고 우리가 너무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해결을 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거듭나고 성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